안녕하세요, 마이비입니다. 오늘도 다크퀘스트 던전 144주차. 오늘도 안뜰에 들어가서 이제 거의 다 모은 것 같아요. 세트 아이템을 모을 예정인데, 이번엔 하나만 들어가고, 도굴꾼도 활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, 근접 기술 피해 25%짜리 전용 아이템도 있고요. 얘도 얼굴 찍기로 방어 관통을 할수 있기 때문에, 한번 기회를 줄 생각이고요. 사실은 뭐 강화제를 이용해가지고 50% 강화시켜가지고 화끈하게 방패 파괴자가 원맨쇼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한 뭐 그런 파티입니다. 시원하겠죠? 자, 시원하게 들어갑니다. 이게 흑사병이라서 조금 기분이 거시기하긴 한데 문제 없을 거예요. 두 개면 되겠지. 붕대 빼고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? 파편가루 들고 들어가가지고 리셋해가지고 데미지 미친 듯이 한번 줘볼까요? 개꿀이겠는데? 전투당 2회밖에 못 쓴다고 하지만 파편가루 먹으면은 쓸수 있거든요. The very grounds themselves are animated by a deep-rooted evil. A cosmic hatred for all that thrive beyond its tainted 아, grasp. 피가 없어. 피를 들고 올 생각을 아예 안 했네. 비었고요. 105%, 75%. 딴 놈이 스트레스 해소 겸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. 도굴꾼 정찰 열심히 하는구만. 역시 믿을 수 있는 도굴꾼. 적도 없고 너무 편안한데? 개꿀이네요. 지도 좋고요. 아, 전투가 있네. 막판에 기분 살짝 잡쳤네. 일로 가서 요거 싸우고 여기서 쉬고 전투가 여기도 있구나. 어쩔 수 없네요, 그럼. 역병주류탄 얘가 안 걸릴 것 같은데 어차피 아유 안 걸려도 그냥 하지 그랬어 좀 아무도 안 죽는다 개망했다 아니다 하나는 죽는다 빼돌기 할 거거든요 중독 잘 걸리네. 그냥 중독할 걸. 둘 죽일 수도 있었는데. 아이, 보고 잡혔네. 괜찮아요. 바로 잘 거니까. 치명타 까지나 73% 79% 모든 면에서 노상강도의 사악한 칼질의 열화판이죠. 하지만 의미는 있다. 의미가 아예 없진 않아요. 일단 꿀잼이잖아. 그것도 핏발을 려나? 아, 돌진, 아, 돌진 할수 있네. 아,
오랜만에 돌진 크리 터지는 거 보니까 그냥 속이 다 시원하네. A trifling victory, but a victory nonetheless. 성역 쓰기가 되게 아깝다. 흑사병 치료해 줘야죠. 명중 회피. 아까워도 할 수 없죠. 아니, 성녀를 격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. 개 같은 일 있나? 뭐 쓸 수 있는 기술이 하나도 없는데요. 정말 의미 없었다. 뭔가 좀 잘못했나봐. 또 치료하지 말걸. 병 있어도 뭐 괜찮은데. 강화시켜볼까요? 얘를 강화시키는게 이득이 아닌가? 거봐, 둘 동시 공격하는 얘를 강화시키는 게 이득이지. 근데 별로 티가 안 나는데? 티가 안 나. 얘 강화시킬 걸. 그래도 둘, 아, 티가 나네. 티가 왜 안 나? 티가 나네. 기절하나? 오케이, 되게. 독배기를 깨볼까요? 지금 75% 버프 먹었거든요. 마이너스 15%니까 75%까지 아니구나. 60%. 뭐 60% 버프 먹으니까 나름 쓸만하네요. 엄청 세진 않고 뭐 그래. 깐죽깐죽. 다 필요 없는데. 제일 필요 없는 게 만능 열쇠다. 여기서 뭐 사브로크에서 잠자자고? 싫합니까? 싫어하네. 자, 요번에는 방패 파괴자가 버프까지 먹을 예정이라서 뭐 끝장입니다. 뒤로 빠진 이유는 전진하려고. 오케이, 44. 아, 44와 2 너무 비교되잖아. 사실 얘 잘못이 아니긴 한데. 걸음을 줘요. 스킬 이름이 왜 저래. 크림은 끝이고 크리 아니라도 끝날 확률이 5% 정도 있네. 너무나 무섭구요. 와,
방어력 그냥 관통하는 느낌인데? 대박인데요? 방어력 50%인데 90% 버프 먹고 날려야 되니까 얘를 구멍을 내야 돼. 그리고 아편가루, 아편이 아니라 파편가루. 왜 약 마약을 하려고 그래? 그러면은 또 쓸 수 있죠. PF 플러스 85%. 제정신 아닙니다. 조심해 주시고요. 파편가루 하나 더 남아있어. 아, 크리드 안 터졌는데 38. 110%에 120%에 40%니까 160%. 스킬에 마이너스 10% 붙어 있죠? 150%. 7. 저게 정상입니다. 저게 이상한 거 아니고요. 4. 정상이지. 아, 자꾸 뒤로 가셔가지고 얘도 방어력 관통할 수 있는데 기회가 안 오네. 파병가루 또 먹어. 스트레스 좀 많이 받네요. 두 번 다 쓰면 200%로 깝니다. 이번에 크리 터지면 70-80 때릴 것 같은데. 아, 크리가 안 터지네. 되게 아쉽다. 아니, 너 말고. 자, 200%. 플러스 200%니까 3배로 때린다는 거죠. 또 이게 방패를 얘가 구멍을 혼자 내줘야 돼서 방패 파괴자 둘이 쓸 때랑 좀 많이 다르죠? 그래도 얘가 좀 명함 내밀겠네 이제. 약하지 않아요? 자, 크리 한 번만 터뜨리자, 우리 시원하게. 너 300%잖아. 37%인데 25에서 50. 아, 크리가 안 터져. 정말 아쉽네요. 방패 치워버릴까? 이 딜을 여기서 그냥 포기하기 너무 아쉽잖아. 방패 뽀개버립시다. 나름 쇼케이스인데 300% 화병까지 투자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대로 끝내긴 너무 아쉬워. 아쉽네요. 크릭 절대 안 터지네. 아니 왜 딴 애들이 터지냐고. 방패 파괴자 크리가 터져야 돼. 이게 인공지능이라가지고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좀 잘못 알아들은 듯? 다른 애들 크리가 자꾸 터지네. 제발 크리로 끝냅시다. 아우, 한 번도 안 터졌네. 왜 니들이 터지냐고. 300% 주인공은 뭐 그냥 약소하게 끝냈습니다. 오스만드의 사슬, 원거리 기술 피해 치명타. 개쩔죠. 그리고 이거 청사진이 쓸 필요가 없어요. 그래도 가져가. 다 모았나?
터진 조조는 먹고. I remember days when the sun shone. 다 모았나 볼까요? 아직도 남았네. 요것도 짤죠. 회복기술 50%. 전용 아이템 중 회복기술 50% 또 있거든요. 그럼 회복기술 100%. 그러면 진짜 힐러야. 뭐, 핫산 부를 필요 없습니다. 뭐 어쨌든 다음에 한번 더 돌아야겠네요.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